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문 스튜디오 MS04 이제 문샤인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캉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드림스타 토이즈, 슈페리온 뭐 이런 친구들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벌써 다리 두자, 그다음에 허리랑 허벅지, 그리고 이렇게 쇼키, 이제 상체랑 얼굴을 담당하는 그런 친구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합체해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문 스튜디오 MS04 문샤인 쇼키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한 자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펄도색 느낌 들어가게끔, 뭐 포인트 도색 같은 거는 따로 많이 안 들어가 있지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총한 자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덴의 앞부분, 가슴 부분이 되는 이런 굉장히 심심해 보이는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수납이 되는 게 아니라, 트레인 모드 시에도 그냥 천장에 끼워주는 거고, 좀 많이 심플하네요. 얘네가 막상 합체를 시켜놓고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워요. 원래 클래식 트랜스포머 계열들이 조금 그런 네모네모하고 단조로운 느낌은 있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포인트 도색을 조금씩 더 넣어줘도 되지 않았나 싶은. 그 다음에 트레인 모드 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연결 부위 부품 들어가 있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껴봤어요.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이 연결하는 부위들이 진짜 거의 저세상급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연결은 안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이, 좀 라이덴 얼굴 마냥 이렇게 뿔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영하게 잘생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앞판에 심심하지 않게 노란색 포인트 도색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긁힌 부위들이 있어요. 이런 긁힌 부위들이 나중에 합체 시에 조금 빡빡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긁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합체 부위 시에 나오는 그런 조인트 부위예요. 슬라이드 할수 있게. 근데 진짜 저세상 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뭐 개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핀관절인데 한쪽이 살짝 이렇게 빠개진 상태로 왔어요. 제가 문 스튜디오 제품들을 1번부터 4번까지 모으면서 뭐 하나 괜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부러지고 깨지고.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 여기 허벅지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다리 쪽에 흰색과 은색인데, 이런 은색 도색들이, 조금 고급지지가 않아요. 좀 산티나는 실버 도색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을 받으면 이런 데 도색 가지지 말라고 막 비닐 같은 거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근데도 막상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뭐 어딘가 까져 있고 뭐 얼룩져 있고 품질을 많이 기대는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모습도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달려 있고 뒤에 저렇게 라이덴 얼굴이 잘 숨어져 있습니다. 등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퀴가 나중에 이제 트레인 모드 시에 바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고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이 살짝 안 되네요. 이거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런 거 이렇게 내려줘도 고정이 살짝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노본 모드로 두실 분은 거의 없겠죠? 거의 다 합체 모드로 두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얼굴, 그리고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안쪽에 저렇게 힌지 관절로 되어 있어서 어깨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뻑뻑하게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각관절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설계는 좋습니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직각밖에 설계 못할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좋습니다. 신경 써준 거.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아 문스튜디오 라인들이 다 이 손가락을 공통으로 써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엄지를 여기 끼냐 저기 끼냐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눌 수도 있고 설계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가동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문스튜디오 리뷰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먹을 제대로 쥐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손가락이 아닌가.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냐. 그래서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가락 안쪽에 조인트에다가 꾹 이렇게 껴주고 주먹을 쥐어주면 총을 장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앞쪽으로도 살짝 숙일 수 있게끔 저렇게 관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내려주고 그냥 요 정도 살짝 내려줄 수 있네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스커트 내려주면서 요 정도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이렇게 일직선 뻗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 올려주고 앞쪽으로는 라쳇 관절 거의 일직선 그리고 뒤쪽으로는 옆에 스커트 피해주고요. 뒤로 이렇게 거의 일직선 가까이 대고 허벅지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관절이 좀 부드럽네요. 뭐 쏘일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 90도 정도로 굽혀집니다. 근데 라쳇 관절이 굉장히 빡빡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허벌 느낌도 아니긴 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안쪽에 힌지 빼서 이렇게 꺾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는 해요. 만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관절이나 앞뒤관절이 없어요. 그냥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2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 이 정도 벌리고 약 23.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고요. 크기가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머리 한 반 개 정도 크기 차이가 좀 나네요. 근데 확실히 이런 지원 계열 친구들은 딱 그 라인 계열들끼리 놔둬야 이렇게 조금 많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하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MS04 문샤인 이제 쇼우키 제가 마스터피스 가타이 이제 MPG 쇼우키나 뭐 이런 개츠에이 친구들도 정말 기대돼서 이 기차로 변신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리고 로봇으로 변신도 되고 합체도 된다. 사실 이만한 IP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다리를 변신시켜 줄 겁니다. 여기 옆에 이 부품 이렇게 힌지 벌려주고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면서 앞에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벌려주고 다리를 이렇게 이중인지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딱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창문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품 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회색 부품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에 맞게 이렇게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회색 부품 열고 안쪽에 있는 부품 들어서 이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껴줘야만 다시 안 내려오고 좀 고정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색 부품 펼쳐주고 여기 파란색 부품 벌려주고 쭉 펴주고 여기도 쭉 펴주고 팔은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야 여기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얘네는 합체한 다음에는 좀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안쪽으로 넣어주고 접고 돌리면서 바깥 창문이랑 이렇게 일체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 있는 쪽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면서 여기 살짝 올려주고 이 뒤쪽에 있는 스커트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려주고요. 얼굴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오. 이런 식으로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쪽에 조인트 하나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이 앞쪽 부품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어차피 빼면서 이렇게 빠질 거지만 미리 빼주는 게 좀 더 손쉽게 되는 것 같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바퀴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바퀴까지 살짝 꺼내주고 한 바퀴 살짝 돌려주고요. 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세상 강도의 부품, 저건 진짜 좀 미쳤어요. 저걸 어떻게 빼라고 만든 건지. 아, 여기 안쪽도 뭔가 사출 불량식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빠개질 상태로 되어 있고, 문 스튜디오 품질이 진짜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파란색 이 부품도 바깥쪽으로 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벌리고 이런 식으로 꺼내주고 뒤쪽으로 와주면서 이렇게 연결 딱 해주고요. 이 앞쪽도 이 파란색 기스 이염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껴지는 부위인데 한번 합체시켜놨다가 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빼주고요. 이 어깨, 이 팔에 달린 어깨랑 옆구리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방향 맞춰주고 이렇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넣기 전에 일단 여기 부품도 이렇게 열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접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기소 부분 쪽은 이렇게 끝까지 꺼내와 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꾹 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꼬랑지 지느러미 같은 거 꺼내주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힌지가 또 빠졌네.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고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힌지를 이런 식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딱 안착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깨 있는 부품을 안쪽으로 가져와 주면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주먹이 저렇게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들 방향 맞춰서 꾹, 여기도 꾹 껴주고 가운데 이 조인트도 맞춰서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조인트 강도들이 조금 막 좀 세기 때문에 결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 결합해놨던 이 부위도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딱 조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쪽에 조인트 껴주고요. 반대도 이렇게 꾹 하고 껴주고 아까 팔 쪽에 달려있던 이 부품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껴주면서 이 큰 거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앞에랑도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될 수 있게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와주고 조인트 꾹, 그리고 앞쪽도 꾹. 야, 이러면은 벌써 앞부분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에 맞게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꾹 하고 껴주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퀴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뭐 예전부터 문 스튜디오에서 봤지만 이 부분을 뭐 고정시켜 주라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냅둘래요. 어차피 합체가 최종이니까. 벌써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뒤에 발 쪽에 있던 부품 여기도 조인트가 펼쳐주고 조인트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펼쳐주고 조인트 꾹 안쪽으로. 진짜 조인트 강도들이 너무 세요. 해서 얼굴 이렇게 밑에 있는 상태로 가운데를 조립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바퀴 있는 쪽도 결합해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조인트도 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으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천장으로 가지고 오는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 옆에도 가려주는 부품도 꺼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펼쳐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조인트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가운데 조인트를 껴주면서 여기 앞뒤에도 들어갈 수 있게 방향을 잘 맞춰서 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꾹꾹.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결합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MS04 쇼키 트레인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조금 아쉽다. 긁힌 거. 뭐 이런 거 신너로 좀 지우면은 지워질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이 왼쪽 발. 이제 그 초록색이었던 그 친구의 이제 형이라는 설정인데 쇼키가 그 친구보다도 변신이 훨씬 더 재밌고 좀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에요. 조인트 강도가 조금 많이 센 곳들을 빼면 안쪽도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은색 도색이 조금 촌스럽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조금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고 합체하는데 싫어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이렇게 창문 쪽도 클리어 파츠로 진짜 신경을 써준 게 T는 나는데 QC는 조금 아쉬운 막 사출 불량이 있는 거는 제가 아무리 KO 제품이어도 사출 불량 있는 거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사출 불량.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늘씬한 기차로 변신할 수 있는 쇼키 뒷부분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위 딱 있는데 이거는 따로 안 껴볼 거예요. 얼마나 강도가 셀 것 같은지 알 수 있어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신하면서 알았는데 창문이 두 개가 없네요. 세 개가 없네. 야 어떻게 이렇게 창문 누락을 또 이제 AS 받기도 귀찮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문스튜디오 시리즈 모으면서 타오바오 그 판매자한테 AS 신청을 안 한 라인이 없네요. 1번부터 4번까지 야 어떻게 이렇게 창문을 누락을 시키냐. 진짜 QC가 좋지 않아요. 문스튜디오 뭐 사출 불량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AS 신청을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늘씬한 쇼키 트레인 모드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조인트를 이용해서 여기 앞에다가 꼭 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날개 달린 것 같은 그런 기차 모드기는 한데 이게 수납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얼굴까지는 수납된 건 정말 좋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컴바인 모드로 변신입니다. 컴바인 모드도 그 카엔 주황색 친구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할 게 많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가운데 부품을 다시 뽀개줄 건데 안으로 이렇게 살짝 밀면 자기가 올라와요. 그럴 때 잽싸게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고 다시 접어줄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안으로 접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다리를 다시 반으로 나눠줄 건데 이 조인트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이 바퀴 조인트 그래야 이렇게 잘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도 나눠줘야 돼요. 다시 여기 파란색 부품 빼고 여기 조인트 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앞에부터 이렇게 빼고 조인트 이렇게 빼고요. 그리고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기를 시켜놔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가운데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줄 거예요. 대망의 얼굴을 이렇게 빼주고 얼굴 다시, 아 이것도 이렇게 잘 빠지네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 다시 앞쪽으로 주황색 부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 부분 운전석 쪽도 다시 반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주고, 여기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파란색 부품은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살짝 접어서 여기 윗부분만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앞에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 앞쪽을 분리한 이유는 뭐 단순히 얼굴 빼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꾹꾹 이렇게 해서 여기 앞쪽도 최대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무릎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쪽을 향하게끔 돌려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이 무릎 접히는 부분이 앞을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을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무릎 밑으로도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조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꺼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 꺼내고, 이쪽도 이렇게 꾹 눌러서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 부품에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이렇게 분리해주고 여기 부품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팔이 연결될 수 있는 이 조인트 꺼내주고 여기를 끝까지 뒤로 잡아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퀴도 접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줄 때 이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이렇게 꾹 결속한다는 생각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꺼내주고요. 그리고 바퀴도 이런 식으로 접고 안쪽으로 또 꾹 하고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여기는 꾹 눌러서 안쪽에서 좀 더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결합을 할 겁니다. 아 여기 이거 결합하기 전에, 아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도 빼신 상태로 변신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서 이렇게 조인트 가지고 와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준비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얼굴 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져오면서 조인트들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 말고 여기 이 회색 부품, 이 부품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체결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걸쇠 부분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요거를 눌러주면서 조인트를 꾹 하고 연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발쪽 닫아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와주면서 회색 부품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회색 부품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 안쪽에 있는 이 걸쇠도 이런 식으로 꾹 체결해주고,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꾹 눌러서 고정해주면 되고요. 다리 쪽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던 부품을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뒤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 부품을 이렇게 넘겨주고, 동봉되어 있던 이 앞가슴 파츠 여기 조인트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반대도 이렇게 열어주고, 이 조인트 양쪽 구멍이 여기 이 부분에다가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바퀴가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고정을 시켜주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구멍 있는 부분을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가슴까지 빼줬으면 이렇게 뿔을 세워주면, 야씨 문스튜디오 이제 라이덴 상체 부위 이제 쇼키 이렇게 컴바인 모드 완성이 됩니다. 얼굴이 예전에 샘플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잘생겼었던 것 같은데,
조금 맹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도 되게 늠름하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스티커 비슷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추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건담 눈에 스티커 붙이는 것 마냥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연결 부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야, 잘생기지 않았어요? 조금 맹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심심해요. 일단 이 앞에 조금 뭐라도 더 넣어줬으면 좋은데,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 얼굴을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색칠하다가 말았어요. 여기 이 검은 부분이 얼굴 색칠을 하다 만 부분,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라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합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들을 이렇게 다 가져와 줄 건데, 여기 뒤에 부분은 솔직히 나중에 체결해줘도 되거든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빼내주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지만 여기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면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꺼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더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빼놓고 다시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피난 거 보이세요? 좀 엄살이지만, 아, 이거 빼다가 또 몸에도 생채기가 나네요. 그래서 뭐 이런 두꺼운 거 같은 걸로, 아, 최대한 제품에 생채기 안 나게 꺼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도 한번 뺐다고 좀 부드러워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고 여긴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야, 한번 뺐다고 좀 수월하네요. 뭐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닿는 부분들, 그래서 쓸리는 거 저는 벌써 쓸렸지만 조심해 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대망의 합체. 야, 씨, 크기 봐. 와, 이 카메라 앵글도 안 맞고 뭐, 아휴, 카메라를 사든가 해야지. 여기 일단 뒷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양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옆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조인트가 여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꾹 안쪽으로 낀 다음에 뒤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꾹. 그래도 어제 한번 해봤다고 또 잘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맨 뒤쪽에 있던 거, 제가 꺼내지 말라고 했던 거,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면서 뒷부분에다가 체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다시 닫으면서 잠가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꾹.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라이덴, 와, 드디어 얼굴이 달렸습니다. 키까지, 와, 진짜 크기가, 크기가 뿔까지 약 52cm 정도 돼요. 뿔 끝까지. 물론 다리 벌림 뭐 이런 거에도 조금 상관은 있겠지만, 야, 진짜 이 어마어마한 크기, 팔까지 달리면 진짜 굉장히 멋있어질 것 같은데, 제가 딱 어제도 이렇게 합체시켜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 조금 심심한데?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다섯 대의 로봇이 합쳐지는데도, 아, 조금 밍밍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허리 관절 살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야, 팔이 달리면은 또 이 거대한 총까지 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역시 합체 제품은 합체가 됐을 때에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이런 식으로. 뒤에는 조금, 오히려 뒤에가 데이터가 더 많네요. 정보량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영상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이 원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고관절을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부품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댓글에서 많이들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가르쳐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문스튜디오 라이덴, 이제 상체까지가 완성이 됐는데 팔만 남았어요.
사실 보통 합체 제품들은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신 있는 거 마냥 바로 이렇게 바로 얼굴을 이렇게 뽑아주네요. 어쨌든 품질 관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문 스튜디오 제품들이지만 그래도 기차, 로봇, 합체, 변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MPG 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심심한 거는 적응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포머 무비 쪽만 모으시다가 이렇게 지원 계열 모으시려면 이런 네모네모 심심한 거는 조금 적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팔 두 쪽만 남았는데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빨리 합체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문스튜디오 MPG04 쇼키 문샤인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